시대를 그치면서 말할 수 없는 부담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 끌리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만 명 모이는 교회나 5천 명 모이는 교회나 20명만 모이라, 방송 요원 빼면 한 명도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비대면 예배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 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들어가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도 숫자 세가지고 20명 들어갑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한심하게 그지없고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예요. 동물원에 코끼리를 갖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오른발가는 오른발 들고 왼발은 왼발 들고 코들은 코 들고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상식이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만 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20명 들어가라 그런다고 진짜 20명 세서 들어가고 50명 들어가라 그런다고 진짜 세서 번호를 만들어서 50명 들어가고, 이게 동물원의 코끼리와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대로 다 따라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고발을 20번이나 당한 겁니다. 지금도 이번에 4단계가 나오면서 다음 주부터 서울 수도권에는 아무도 예배 드리지 말아라, 다 막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래방도 열어놓고 헬스장도 열어놓고 식당도 공연장에는요 5천명까지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영화관에도 한컴만 뛰면은 다 영화 보도록 만들어놓고 교회만 다 비대면 예배 드리라. 저는 우리 대형교회나 한국교회들한테 호소하고 싶어요. 코로나 시대는 언젠가는 다 끝납니다.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때 왜 동물원에 동물들처럼 왜 그렇게 시키는대로 했을까? 옆집에 칼국수 집도 라면 집도 다 문 열어서 밥 먹고 지하철 1년에 26억 명이 타고 다니는데도 한 명도 코로나 안 걸린다고 하는데 예배당에 100% 마스크 다 썼잖아요. 100% 여기에 그리 띄우게 해가지고 방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가 칼국수 집보다도 못합니까? 라면 집보다도 못합니까? 영화관보다도 노래방보다도 헬스장보다도 못합니까? 그것을 기독교인 스스로가 자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시에 있는 대형교회들은 시골 농어촌 교회 혜택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도시화가 되면서 시골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시로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다 몰려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한 해만 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수천 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대형교회들은 문 닫으라고는 말 한마디 명령도 내리기 전에 유수보고 문 닫아놨습니다. 자기들이 앞장서서 그리를 지키면서 방역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다른 사람도 드렸을 건데 큰 교회들이 문을 닫아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아무런 힘 없이 문 닫고 정말로 진짜 교회가 폐쇄되고 문 닫아놨잖아요.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반드시 물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너희들에게 은혜를 줬는데, 수많은 양떼들을 보내줬는데, 너희들을 사랑해서 큰 교회를 만들어주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너가 먼저 앞장서서 문 닫아다 버리고 작은 교회들은 굶어 죽게 만들고, 이 책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을 날이 올 겁니다. 상식이 있고 행평성과 객관성이 있는 교회라면은 이미에다 그리 뛰기를 했으라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아침부터 1부, 2부, 3부 1시간 간격으로 24부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른 거는 다 풀어놓고 지하실도 영화관도 공연장도 버스도 다 해놓고 교회만 100%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리 띄우게도 예배 드리라가 아니고 100% 드리지 말아라. 신망도 하지 말아라. 성가대도 하지 말아라. 통성기도도 하지 말아라. 교회 공룡 성경제도 만지지 말아라. 만지면 10만원 벌금 물일 거다. 이런 것을 법이라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것이 신기해요. 정부가 하나님입니까? 정부에서 하는 대변인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의 자유, 헌법의 가치, 이 정부가 이런 것을 오용, 남용하다가 다음에 반드시 정부도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앞으로 10년 뒤인 2030년이 되면은 지금 현재의 숫자에서 교회 미성년자 수가 71.1% 감소하는 걸로 나오고 앞으로 15년 뒤에 2035년이 되면은 통계적으로는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청소년들이 있고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다른 교회도 많이 있겠지. 지금 주일학교 다 문 닫았어요. 학생회 다 문 닫았습니다. 청년들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네가 안타까우면 네가 시작해라. 돈이 있습니까? 시골에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꾸면은 그 꿈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음성을 받고 가덕도에 가서 아무 부동산이나 첫 번째 놓는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혹시 땅이 있습니까? 그러더니 아, 마침 원주민이 땅을 지금 내놨다는 거. 아, 그거 가보니까 바닷가에 너무 좋다. 아니 이런 바닷가에 땅이 있다니 이렇게 훑어놓을 리가 없는데 했더니 보니까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에 앞에가 길이 없어가지고 저 바닷가에 좋은 땅인데 집을 하나 건축 허가가 나면은 살 거고 안 나면은 우리가 취소합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무료로 교육을 시키면서 전 세계 최고의 강사들을 불러 모아서 분들, 선교사님들 지금 이 나라 이렇게 어려울 때 엘리야는 어디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나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서울 수도권은 오늘로 완전 전면 금지 폐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강주도 그렇게 올 순간이 될지 모를 정도로 위기가 왔어요. 과연 이 위기 때 완전 예배는 하나 옆에 예배드리고 생명이고 경배드린 것을 과연 누가 뭘로 핑계대고 방역법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음모가 있다는 것을 너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속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침에 고민을 주님 다음 주에 광주도 전면 폐쇄하고 그렇게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가슴 치면서 내가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 불쑥이 되는 건 예배 문제였어요. 금신상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 예배 거기다 드리라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그게 불쑥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기 불쑥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불쑥에 나왔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대한 알고도 기도하고 예배지요. 예배 문제는 절대 답할 수 없다고 절대로 굴 속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오늘 내가 예배 현장에서 내가 죽어야 사자 입을 봉했고 살아났고 원수들이 전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이기게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 하늘에 불이 떨어진 것이 예배 문제예요. 예배 송아지 각을 떠놓고 너희가 된 예배 드려봐 불 떨어진가 가짜야 각을 떠놓고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 소제 들을 때 소제 들 때 고음 가르치 들 때 엘리야가 850대 1과 혈투가 벌어져요. 불 속에 불이 안 떨어지면 엘리야는 죽지요. 아합 이세벨 저들이 전부 우상 숭배인데 엘리야 혼자 가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보시지. 안 된대요. 왜요? 엘리야가 있어야 된대. 하나님도 아 전능하시면서 엘리야가 꼭 있어야 됩니까? 어쩔 수 없다. 엘리야가 누군가 참 찾아보자. 엘리야가 자기가 목숨 걸고 그 자리에 가라. 거기서 기도해. 불은 떨어져 줄게. 네 몸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 오늘 누가 지금 엘리야가 되어가지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불이 떨어져서 이야 이거 하나님이다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성경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야,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불 떨어진 사건 때문에 우리 원수들 850명 전부 죽여버리고 기솔 시내까지 죽여버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단비가 내리고 역사가 났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누군가 죽으러 가야 돼. 예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야지요. 벌벌떨고 못 가니까 마치고 안 마치고는 내가 이제 던져놔봐라. 던지도 못해 가도 못해 그 앞에서 기절해버려. 던져봐야 명중은 내가 시킬 거냐. 온 어린갑으로 골리앗이 무장하고 여기 이마 하나 머리도 발까지 완전히 철갑이지만 이마 하나 거기에다 물맷돌 명중을 시킬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네가 믿음을 좀 던져봐 말씀 가지고 이번 토요일 날 예수의 비전 성격교회 안양 목사에게 가서 7명 강사 다윗의 물맷돌 가진 사람 갈 거예요. 던질 거예요. 가서
저는 좀 걱정했어요. 수도권 예배 금지. 그러면 그 교회 어째? 그분이 당당히 나오구나. 됐어. 다시 물매트로 가는 사람 던질 거야. 던질 거예요. 예배 갈 거예요. 누가 뭐라도 예배드리다 죽더라도 가 예배드릴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 성도들이 다음에 다음 주에 수도권 같이 우리 강주도 예배 필세했을 때 과연 얼마나 나와서 가지 갈 사람 누굴까? 저는 분명히 말한데 예배 강의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재판에 의해서 벌금 400만 원 예배드렸다고. 이제 지금은 벌이 더 강화되었고 1년이야 징역. 옛날 법은 벌금인데 지금은 징역 1년이야. 예배드리다 징역 갈 수 있어요. 나 징역 갈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한국의 배세는 절대 올려야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예배드려야 돼요. 목숨 걸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옥 가면 가죠. 맨날 다니엘 사자굴 얘기를 자기는 못 가면서. 다윗의 물맷돌 얘기만 하고 있네. 주님이 전능하신데 누가 가냐. 저는 나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 넘내길 좀 있습니다. 사람을 잘 깨뜨리고 이 나라 살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고? 네,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검찰에서 다시 이제 재판에 넘긴 거예요. 네,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네, 구청에서 고소해가지고 이제 생긴 현상입니다. 예배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예배 드렸다고 이런 제한 명령 어기고 예배 드렸다고 고소를 당한 거예요. 자 경찰 조사를 받아요. 이제 최 목사님 우리 배 목사님 그리고 변호사님 저 넷이 갔어요. 아, 힘 좀 받으려고 우리 부목사님들 데려가세요. 특히 우리 배목사님은 얼굴이 험상 굳잖아요. 덩치도 있고 팔뚝도 굵잖아요. 그죠? 근데 경찰서에서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이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막 이렇게 쏙 들어간 거예요. 예. 들어갔는데, 와, 뭐, 이렇게 쓸 게 많은지 저는 한 20분, 30분 하고 나올 줄 알았더니요. 한참을 조사를 내요. 그런데 저를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 모임은 안 된다는 거 몰랐냐고 알았다고 그런데 왜 사람들 받아들이냐고 왜 예배 드리도록 허용했느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죽는 사람들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예배 드리도 가도 되냐고 죽을 것 같다고 못 견디겠다고 미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우는 사람들 내가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죽겠다 그러는데 미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절규하는데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그들 보고 오지 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오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경찰이 째려보는 게 아니라 맞죠 맞죠.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 왕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든지 와서 예배해라, 누구든지 와서 찬양해라, 누구든지 와서 기도해라. 우리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종 따위 목사가 오지 마시오. 등록되지 않은 교회는 오지 마시오. 어디 감히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난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이익을 당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월요일 날 여기 모임이 있어요. 기도 모임이. 또 목요일 날 청년들이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어요. 청년들이 많이 와서 기도회를 해요. 근데 청년들이 모였다가 가고 나면은 이 방송 시스템을 건드려 놔서 이게 기전에 우리 스승하고 담임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왜 오지 말라고 제가 어떻게 감히 오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지껏 기도 모임 하겠다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제가 거절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 권한을 가진 분은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